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팡팡 합시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참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귀한 특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팡팡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가사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목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우리 같이 불러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세요.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평화, 평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평화,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 축복.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은 2층을 향해서, 2층에 계신 분들은 1층을 향해서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헌금봉투를 이제 한아름 받습니다. 제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보는데, 물론 다는 못 봐요. 바쁘니까 다는 못 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감사헌금, 십일조헌금을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도 제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쓰는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너무나 참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겉은 이렇게 교회 와서 늘 웃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은 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내 앞에 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이제 고압선에 감전이 됐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고압선이 잘못 이렇게 건드렸다가 아마 이제 완전히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를 다른 동료 원숭이가 와가지고 막 살리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원숭이가 이제 힘없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물어뜯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에 막 빠뜨리고 있습니다. 깜빡이죠 이제. 감사합니다. 예. 아, 그 막 다 죽은 그 친구 원숭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물어뜯고 물에 빠뜨려서 빨리 일어나 일어나 막 하는 그 친구 원숭이의 그 모습이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됐습니까? 예.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요. 그 친구의 우정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친구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각별한 이제 우정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처럼.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당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비록 끌려가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막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또 다니엘의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이 네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끝까지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친구입니다.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고 또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와서 격려해주고 예, 이런 친구들 다 있으시죠? 예, 근데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는 우리 같이 힘을 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친구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꼭 그런 친구를 만나세요. 그런 친구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분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친구 필요 없어.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나 홀로 신앙인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님도 저도 불완전해요. 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요. 저도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평생의 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학 시절에 좋은 친구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꼭 만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도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또 격려해주고 내 주변에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믿음을 또 붙들어주고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동기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동기수련회 안 가려고 마음에 작정한 분들이 몇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야 친구야 우리 같이 동기수련회 가자. 이번에 수련회 가서 꼭 은혜 받자. 자꾸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고 하면요. 가기 싫어도 어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고 손을 붙잡고 나선 그 친구가 이번 동계수련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자꾸 격려하셔서 그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도 많이 오고 또 예배 시간에도 뉴송 예배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다섯 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명의 친구들은 서로 우정도 돈독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참 좋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가서 도와주고 이런 너무나 좋은 그런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친구들이 늘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한 친구에게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살려보기 위해서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강동경희대병원도 가보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별의별 데 다 가봅니다. 한의원에도 가보고 별 데 다 가봐도요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세가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은 이 한 친구가 완전히 이제 드러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신세가 된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궁핍해지겠죠.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기쁨이 없다.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무리 우정이 좋은 친구들도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네 명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어떻게 했든지 도와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네 명의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 가정을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정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는 이제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제 막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한 번만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만 받을 수 있으면은 나도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막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뉴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예배드릴 때도 항상 먼저 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도 우리가 그냥 뭐 매년 하는 수련회인데 매년 가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재미도 없던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혹시 재미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방언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가정에 부모님께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여러분 그룹 안에서 또 친구들에게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간대 은혜를 받고 싶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또 가정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앞으로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제가 10가지로 했지만 더 이상 해도 됩니다. 하여튼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기도 시간마다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짝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친구를 격려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거야 하면서 친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다섯 명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지은 그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옷자락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주인공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에워싸여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겠다.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영원의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꼭 붙잡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되고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뽕나무에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젊은 청년들이 뽕나무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삭개오는 이미 나이도 많은 아저씨예요. 나이도 많은 아저씨가 막 힘들게 낑낑대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기회 오늘 뉴스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또 예배는 있겠죠.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련회도 마찬가지요. 수련회도 매년 하는 수련회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손을 꽉 잡으면서 한번 인사해보면 더 이게 실감 날 것 같아요.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예. 2층에도 하세요.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이미 온 동네에 퍼져나가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애워싸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한 집안에 계시는데 밖에까지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틈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앞에 지금 큰 장벽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이 아픈 친구를 억지로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는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한번 나가보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아픈 친구를 위해서 네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예, 굉장히 잘한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마 그 아픈 친구도 네 명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괜찮아.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 괜찮아. 아마 그렇게 이제 친구들을 위로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 보자. 그렇게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몰상식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의견에 같이 마음을 합해요.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방으로 이제 친구를 데려가고 지붕을 뜯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지붕이면 뜯을 수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지붕은 이제 진흙과 이 나뭇잎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뜯으면 또 이게 이제 뜯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 멈췄을 거예요. 위에서 막 뭐가 막 우당탕 소리가 나고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요. 아마 다들 놀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천정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막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위험하고 얼마나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욕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끊겼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하면서 속으로 막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좀 저 사람들을 좀 꾸중하도록 그렇게 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막 어수선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네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야단쳤다, 그들을 혼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네 명의 친구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을 참 잘 받으세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만 오면요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반드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믿음. 이 사람에게 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심어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그 문제가 있었던 당사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귀신 들려서 막 날뛰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단치잖아요. 꾸짖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그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막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 예수님은 당사자의 믿음도 보시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내 이 불쌍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데려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앞에서 찬양인도도 잘하고 멋지게 하고 그룹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요,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느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시는 분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병든 친구는 이제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친구들의 의존해서 들어왔지만은 그 문을 나설 때는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뛰면서 그 문을 나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무엇인가 뒤에서 자꾸만 나를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나는 정말 저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간신히 뛰어넘었는데 이제 막 달려가려다 보니까는 또 다른 장벽이 내 앞을 또 다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이러죠.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불가능해, 이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장애물만 바라보고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애물, 여러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그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붕을 뚫고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든지 또 그 담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앞에, 제 인생 앞에는 담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라의 담을 뛰어넘은 또 다른 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작은 담들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는 담이 없게,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아니고 또 그 기도에는 응답도 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담 앞에서 내가 주저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뭐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사고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유사품이에요. 전혀 믿음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이런 거는요, 내 힘으로, 내 숨겨진 능력으로 뭔가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자기 개발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담을 또 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떨어져 있다 할 때는요, 이번 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또 개강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방학 동안에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는데 다시 캠퍼스로 나가면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쉽게 막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퍼스에 나가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다 큰 은혜 받고 올해 또 여러분 속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은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늘 연약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송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 부터 진행될 동계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이 수련회 갈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찬양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과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도록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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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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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 회개 영을 구워주시고 기도의 영을 구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네 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변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가 아버지 하나님 뉴성 예배가 더욱더 풍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환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아름답고 복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번 수련회 다 참여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일이 열악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 안에 늦은 밤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아버지 임원들과 준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남녀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